자,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시고요. 리틀송 뮤직의 박종호 대표님께서 NFT의 음악 저작권 산업의 기술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리틀송 뮤직 박종호 대표입니다. 네, 마지막 발표 시간이죠. 네, 저 한번 봐주시고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발표하면 조금 그 아쉬운 점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앞에 분들이 다 하셨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요점을 딱 찍어서 짧은 시간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FT 음악 저작권 산업의 기술적 도전. 음악 산업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 산업으로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 대한 그 기술적인 그 저작권 문제의 첫 그 도전은 사실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첫 시작이 되었었죠.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지금 자리를 정착하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 NFT나 메타버스도 향후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데, 단순하게 음악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작권 산업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악 저작권이 모든 저작권들의 권리 중에서 가장 복잡하죠. 그리고 가장 다양하고요. 가장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과 돈과 자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구를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얽힌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NFT와 음악 저작권 산업의 기술적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가 필요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야 NFT를 음악 저작권 산업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NFT란 무엇인가는 이미 한 10번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산의 소유권과 신뢰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은 사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누구 거인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권을 팔았을 수도 있고, 양도했을 수도 있고, 빌려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작 인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도저히 알 길이 쉽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음악저작권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는데 이게 모든 음악을 대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수십만, 어떻게 보면은 수억 개의 음악이 있을 텐데 그게 모두 다 검색이 되고 모두 알 수 있고 모두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권리를 다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권리의 유동이 모든 것이 다 데이터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 저작권 산업에서의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길 원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왜 안정성이 필요하냐면 올바른 수익과, 그러니까 정산과 분배, 그리고 정확한 사용처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NFT는 신선하게 다가왔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 NFT가 미래의 음악 산업, 음악 저작권 산업,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도구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NFT 서비스를 보면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거는 계약의 일종이잖아요. 전자계약의 일종인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NFT 서비스 예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은 절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해서 들으셨듯이 NFT 서비스에 어떠한 것을 민팅했을 때 거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소유와 증명이 명확하게 지금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열람을 위한 건지, 이게 이것을 소유하는 건지, 이게 어떤 권리를 가져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음악은 플레이어를 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NFT를 민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협력 업체에 저희 음악을 이제 민팅하려고 요청을 했는데요. 플레이어가 없어서 그냥 다운받고 들을 수 있게 하면 안 되냐는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어를 탑재해서 그것이 이 NFT 서비스 안에 탑재돼서 사람들이 듣고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저작물은 사실 NFT화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신탁 및 대리 중개를 통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 체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음악 저작권협회 혹은 다른 협회에 신탁을 하게 되면 일신의 신탁을 하게 됩니다. 일신의 신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티스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미래에 자기가 창작할 것까지도 신탁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자기가 아직 창작하지도 않은 것이 신탁이 된다면 사실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을 가진 본인이 가진 콘텐츠나 저작물을 NFT에 마음껏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탁협회에 가입돼 있다면 NFT에 누가 팔아야 될까요? 그 콘텐츠를 신탁회사에서 직접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아야지만 혹은 신탁협회의 허락을 받고 팔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회사에서 징수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민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대리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많은 중개 유통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리중개 하시는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NFT를 통해서 민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을 진행할 때 아티스트의 모든 그 권리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작곡가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 가입돼 있고 작사가는 현재 대리중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합 저작물로서의 음악 저작물은 사실 음원은 NFT 시스템에 올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사가한테 따로 음악 저작권 협회에 따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공동의 저작물이거나 또 여러 가지의 저작권에 대한 그 분산적인 분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권리 복잡한 권리 관계가 이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의 증빙이 저작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악 저작권을 제가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한 곡이 음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음악 하나가 작사, 작곡, 편곡, 그 다음에 실현자, 그 다음에 인적권자, 그 음반 제작자 이렇게 딱 다섯 가지만 분류한다고 해도 권리가 약 40여 개가 나옵니다. 자, 원본 증빙이 저작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민팅을 해서 음악을 구매한 사람이 이게 40개 중에 어떤 권리를 산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들을 다시 되팔매할 때 도대체 거기 40개 중에 어떤 권리를 되팔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구매한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고 결국 NFT를 이용한 음악 저작권 산업은 붕괴되게 되겠죠. 신뢰를 잃게 되겠죠. 네,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코인에 대한 우리가 그 블록체인 코인에 대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음악 저작물이 NFT화 돼서 업로드된 경우
이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NFT가 왜 음악계에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멜론, 지니, 벅스 같은 어떤 특정한 스트리밍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창작자랑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한동안 인디 음악, 인디 밴드의 곡들을 유통해주는 어떤 플랫폼들도 있었지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징수 및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아티스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매 수수료, 우리가 로열티를 이야기하죠. 보통 NFT 이야기할 때 재판매를 통해서 이제 수수료가 창작자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거래가 될 때마다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창작자 수익이 더 많이 증대되고 그럼에로 인해서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본 증빙을 오히려 NFT를 잘 활용하면 저작권 증빙으로 잘 바꿔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내부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시스템만 잘 갖춰진다면 오히려 지금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이 이동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빙이 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사실 저소득층 창작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인디밴드 음악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음악 창작자 음악이 유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통사들 입장에서는 정산을 해주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만큼 저작권료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유통을 안 해줘 버립니다. 자, 이러한 인디밴드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음악을 알려야 될까요? 딱 한 군데밖에 없죠. 홍대 길거리. 네. 그래서 NFT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로 기존의 소수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 인디밴드 같은 저소득층 음악 창작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이 낮은 플랫폼이 바로 NFT 플랫폼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향후에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신산업에 대한 빠른 적용을 위해서 NFT는 반드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NFT 마켓에 단순한 민팅, 그러니까 음악을 그냥 올리고 그것을 다운받는 형태의 민팅이 있다면 지금 그 다음 단계가 단순한 로열티를 부여해서 저작권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어서 정산받은 것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분배해주는 어떠한 특정 권리에 대한 이득을 분배해주는 형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3단계가 뭐냐면 음악 저작권 통합 거래인데요. 주로 레이블 사거나 혹은 음악 재산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어떤 펀드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주는 어떤 저작권을 거래하는 NFT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저작권법이 연동이 된 글로벌 형태의 여러 가지 NFT, 음악 NFT가 거래될 수 있는, 그리고 저작권 권리가 분할해서 거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적 요건도 포함되고 있고요. 무엇을 팔 것인가는 주로 권리 중에 어떤 권리를 팔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가 어떤 범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판매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그 권리의 다발이라고 불리는 음악 저작권에서 이 권리가 직접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팬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구권과 같은 재산권 양도의 개념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추구권이 없죠. 추구권이 없지만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나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추구권을 요청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NFT 때문에 추구권이 되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과연 양도 절차를 완성한 것인가, 법률적으로. 네,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포함된 민팅을 그 위해서는 저작권 증빙에 대한 어떤 의무 공표, 그러니까 NFT나 메타버스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공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확한 가치 평가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틀송 뮤직의 박정호 대표님 발표 마치셨습니다. 리틀송 뮤직 박정호 대표님께서는 음악의 재중화를 위한 새로운 NFT 시장, 그리고 한국에서 NFT 시장이 되게 어려웠던 이유들, 그리고 그로 인해 해결해야 될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 제언해 주셨습니다.